제주에서 어제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만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유흥주점의 출입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이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감염된 겁니다. 제주도는 이 유흥주점의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의심 증상을 보인 방문객과 같은 시간대 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염됐는데 방문객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유흥주점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유흥주점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 고비를 맞은 상황. 여기에 제주도청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7세 반 어린이집 교사가 최초 확진된 뒤 원아 3명과 그 가족이 잇따라 감염된 겁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에서 모여 놀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원아와 직원 16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아의 가족은 탐라도서관 공무원으로 확인돼 도서관은 긴급 폐쇄됐고 직원 31명은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생활을 하고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관련으로 지금 집단 감염 사례들 보면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달 들어서만 매일 1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는 1,0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집단 감염 사례 2건이 추가된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확산세가 다시 속도를 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